빌렸어가지고 어머니 차 갖다 드리고 다시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좀 중문에 이뻐요. 중문? 중문이 뭐예요? 지금 조심히 가고 있어요. 뭐 하려고 해요? 쉬려고요. 근데 입주위에만 제가 원래 전기면도기를 쓰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네에서 자는 동안에 그 그냥 면도기 있잖아요. 그걸로 면도를 했는데 여기에 막 상처가 났어요. 피도 나고. 근데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여드름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도 원래 전기면도기 쓰는 사람들이 그냥 면도기 쓰면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피가 잘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 피 났던 데에 막 여드름이 나더라고요. 제 생일 버스킹 때 올 건가요? 제 생일 버스킹 때 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공연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못 가요? 왜 못 와요? 왜? 안녕. 아야나. 은근 안녕. 어디가 집 가고 있어요. 어머니가 반찬도 챙겨주시고 그래서 음식 가지고 집 가고 있어요. 충분히 입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일한다고? 아쉽다. 생일 버스킹 때 재밌는데. 고양이? 어디서 살아요? 저 홍대 삽니다. Where are you? I'm now 두누 경기도. But I'm going to 홍대. 그리고 걱정돼서 한 얘기인데 케이크 제발 사오지 마요. 케이크 진짜 안 먹어요. 진심입니다. 일하다 볼 수 있어요. 케이크 말고 초코파 해서 좀 이따 오빠 생일. 아 맞아요. 17일 날 생일이죠. 생일 축하해드려요. 하나짱 대쇼. 저녁은 이런 거 드셨어요? 저 조금 애매하게 먹었어요. 사실 진짜. See you next week, busking. Okay. 다음 공연 또 만나요. 알겠습니다. Call me 사양. 사양? 태국어 할 수 있어요. 몰라요. 안녕하세요. 저 그 뭐지? 오늘 어머니네 차 가지고 이제 갖다 놓으러 오고 있는데 감기약 먹어서 조금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히 왔죠. 피부 무슨 일이냐? 자, 면도를 하다가 상처가 나가지고 그 상처 난 데 여드름이 났어요. 케이크 굿. 케이크 노 굿. How are you? I'm fine.
저 회장입니다. 지금 저 홍대 집 가고 있어요. 어머님 왔다가 어머님 차 가져다 드리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아, 대하다. Thank you. So cute. Do you need the glasses for her? Are they just the accessory? I need glasses because my eyes so bad. 옆에 마대 가서 스팟 형이 있는데 그거 사서 붙여. 집에 가서 있으면 붙이고 아마 있을 거예요. 집에서 초코 케이크는 어때요? 케이크를 잘 안 먹어요. 초코 케이크는 정말 배고플 때만 먹습니다. 그나마 먹는 게 초코 케이크. 패치보다 마데카소 스파티 엄청 그거 비싼가요? 왠지 좋아 보여서 비쌀 것 같은데. Which country do you want to visit? I want to visit every country. No, Asia. 후쿠오카에 갈 거야. 가고 싶네요. But yesterday busking is handsome. Thank you, 성현. 저 가려워서 밴드 못 붙이는데 유일하게 붙인다고. 아, 아쿠친타카무. Thank you. 초코파이 케이크 선물할게. 초코파이 좋아해요. 아, 초코파이보다 몽쉘 좋아하는데 케이크보다는 몽쉘이 맛있어. 그렇게 안 비쌀걸요. 한번 약국 가볼게요. 오늘 열려있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약국 가볼게요. You can speak Japanese? Yes. Hi. 가볼 때는 괜찮은데 파는 곳이 많아요. 그런가요? 와, 안녕, 안녕. Do you like cold opa? By strangers. Why? 몽쉘로 케이크 만듭시다. 그쵸, 그게 가성비 갑이죠. Opa, which one you like to drink? I like cola. Coca-Cola. How are you? Come to Fukuoka. Fukuoka니 기타인데스けど 今は時間がないと練習がいっぱいあるからなんか忙しいです。だから後で京都に行きます。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This glass is fit you very well. Thank you. 손에 아트박스 가서 그쵸. 아니면은 뭐 그냥 면봉 같은 거 붙여놓고 그냥 불 붙이면 돼요. Hello. What are you doing? I'm going to my home. 홍대. Do you know? 도쿄. 도쿄잖아요. 도쿄와 도쿄 신주쿠 신호쿠보. 공연했다. 로코가츠가 9개츠? 로코가츠가 공연했다. 다카라 난가 오사카 토카 후쿠오카 니 이키타인 데스. 하이. What's your favorite color? I like black and white. 간장게장이랑 양념게장을 싸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만든 거는 맛있는데 어머니가 선물 받아오신 거래요. 그래서 일단 한번 먹어보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고 있고 오렌지도 받아왔고 그리고 그 본가에 있던 신발 같은 거 챙기고 또
이거 팬 말고 음료수 하나 주면 좋겠다. 교통사고 다발령됩니다. 안전운행 하세요. Say te amo. Te amo. I hope you have a nice day. Thank you. 잠시 후 정보수집 구간입니다. 음료수가 좋죠. 음료수가 좋죠. 도시락 반찬 리스트에서 빼야겠다. 무슨 도시락 선으로 할 건가요? 보자고 하는데 귀찮아 죽겠어. 쌀밥만 지워서 줘야 하나. 도시락 안 해줘도 되는데. Hi, 오빠. I love you, thank you. 오빠, 안녕. You look tired. I took a pill. Flu pills. I was eat that. 조선 향미로 지은 밥 먹어보고 싶은데 그게 뭐예요? You speak Spanish? No. 우리 집에 밥솥이 있나? 냄비밥 해야 되나? 잠시 후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나 우크라이나 사람. 아, 죄송해요. 올해 생일 선물 컨셉은 내가 갖고 싶은 거 주는 날입니다. 상관없어요. 어제 진이 형한테 진이 형이 막 입고 있고 신고 있고 막 차고 있는 거 선물로 달라고 했는데 진이 형의 반응 뭐? 뭐라고? 쌀 이름이 조선 향미인데 그걸로 바꿔줄게요. 알겠어. You still working at 신촌? No. 1km 60km 신호 위반 과속단속 괜찮아도 그냥 받아버려.
접속 있긴 한데 그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다. 저 들어가서 한 번도 안 열어봤거든. 한지와 아무지까지 히라가나 데 오래간 Which one you want to drink in Boston you like? I like just water or coffee or iced tea. 잠시 후 목동역 서부 간선도로 반면 왼쪽 도로입니다. 웬만이다. 너 발 그 수술은 잘 됐어? 잘나? 어떻게 된 거야? 오빠는 무슨 스토리에다 장난쳐? 장난 좀 쳐주세요. 유리플스 마이 땡큐. 팬들이 큰 상자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선물이라 그러면은 기억이 연습실에 놓고 집에 돌아가야겠다. 선물 개봉 안 해봐야지. 큰 상자는 곧 개봉 안 할게. 감기가 안 나와서 또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한테 협박을 해서라도 약을 좀 더 센 걸로 지어보겠습니다. 약 지금 먹는 거 한 끼 끝날 때마다 8알씩 먹는데 너무 힘들어요.
피시님 볼 한번 눌러보고 내가 눌러봐야지. Do you watch animation? Yes. I like animation. 오늘 집 가서 좀 누워있어야겠다. Take care of you. You look very tired. No, I just eat my flu medicine, so look like tired, but I'm not tired. 여덟 알을 몇 끼 맞았네. 진짜 많이 먹고 있어. 그래서 김민석이랑 강봉구는 나보고 약쟁이라고 하죠. 진이 형이 동근이한테 동근아 너 뭐 필요한 물건 이런 거 없어? 그래가지고 형 저 곧 생일인데 저 애플워치 사줘요 이랬는데 진이 형이 저 쳐다보고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이랬어요. 피부과 약 빼고 다 걸리네. 이 정도면 식도가 좀 그럴 수 있죠. 물을 많이 드세요. 한국어 스웨일 데이 굿 just a regular day every day same. 저 살찐 것 같아요. 고니치와 필요한 거 없냐면 왜 물어보고. 아 그거 봉근이한테 물어본 건데 제가 대답해서 그래. Do you have any hobbies? 500m 나포구청 방면으로 My hobby is watching movie or animation.
저한테 안 물어보고 봉근이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대답하고 봉근이는 필요 없다 그랬어요. 방송을 꺼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 얼마 안 있다가 내리거든요. Greetings from Guatemala. Please come. I want to go. And now, goodbye. Goodbye. See you later. 필요 없겠지. 팬들이 알아서 다 사주더만. 그쵸? 궁금이 팬 많죠. 부러운 녀석. 안녕. 이따가 방송 켤 수도 있어요. 안녕. 심심하면 켤게요. 바이바이.